예, 오늘 요한계시록 19주차.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삽입장으로 들어간 그 12, 13, 14장 이세 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간대요. 그 삽입장 중에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14장의 내용 속에는 그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용과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런 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14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1장 5절까지 어린 양과 그 공동체 승리의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이 나머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최종적인 미래에 되어질 그 모습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이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 거기에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있다. 7장 4절에 나온 그 숫자죠. 열두 지파. 열두 지파가 이제 각각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이제 12,000명, 12,000명이 12개가 있으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12, 그다음에 10이라는 것들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7장 4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것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탄의 아주 12장, 13장에서 얼마나 그 사탄의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것을 끝끝내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견뎌낸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인친 자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주로 뭐 천사들이라든가 독수리가 내는 소리, 음성, 우레와 같은 소리, 많은 그런 소리들을 들었는데,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그 폭포수처럼, 큰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많은 물이 떨어질 때그 웅장한 소리. 그다음에 그 소리가 또한 우레 소리와도 같다. 우레 소리는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경외감, 웅장함, 이런 느낌이
들려요. 그 소리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거 사실은 이 표현은 처음 표현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다라. 기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키다라. 이거는 이제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검은 고라고 한국적인 용어로 검은 고라고 했지만은 하프예요. 하프. 다윗이 연주했던 하프.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하프 연주.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프 연주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프의 그 음역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역이래요. 그래서 하프의 소리 같다라는 것은 정말 그 천상에서의 그 소리가 웅장하면서도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상에서의 승리의 아름다운 연주와 그 다음에 찬가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것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 속에 3절에 보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앞에서 나왔던 7장에 나타났던 그 내 생물, 24 장로,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 백성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배우다는 말은 만나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해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상에 있었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청중이 되는 거죠. 청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택하든 선택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자격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4절 5절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 14만 4천 명이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수처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보통 믿음을 지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간음과 연결돼서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순결한 자다. 이 얘기는 바로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추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쫓아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중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중에서 선택받음, 선택함을 받은 의롭게 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의지로 교회에 내가 가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메도디스트 감리교와 장로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감리교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그러니까는 전도라든가 뭔가 교회 성장이라든가 이런 관점 속에서는 감리교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힘내서 열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러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요. 물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선택되어져 있다. 그래서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죠. 근데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이미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미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 효력 있는 소명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막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라든가 나가서 전하는 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계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해진 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우리끼리 그냥 뭐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런 거죠. 반드시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순종의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바로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가 뭐예요? 십일조라든가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처음이라는 거 하나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리고성, 가나안성에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원리도 하나님께 사례를 받으면 그것을 그 중에 제일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알고 그걸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바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한다는 것은 나의 전체 모든 것을 그 속에 10분의 1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가장 잘 익고 처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구별된 자들이, 정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말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며 또한 여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4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예정 가운데 아홉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영화의 단계는 살아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육체적인 호흡이 딱 멎어지면 우리가 이제 영혼과 이제 육체가 떨어지면서 우리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완전한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무결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순결한 영적인 단계로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 변화돼요. 우리 영혼이. 그게 영화의 단계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완전한 자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흠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마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결승골에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서 그 영화로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서 우리가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낙원에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낙원에 있어요. 그 죽은 영혼들이.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활된 몸을 입게 될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영혼들, 순전한 영혼들이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그런 영화의 단계 속에서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섯 가지의 백성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새 천사가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와 궁극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이 천사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보통 이제 이 악한 성, 예,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인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은 이제 17, 1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나라, 바벨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멸망된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근데 항상 이 바벨론은 아수르 이어서 나타난 제국, 페르시아, 예, 그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악한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악한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둘째 천사가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2장에서 나타났던 붉은 용과 그 다음에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 예, 그 거짓 선자들이 예,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바로 우상을 만들, 적그리스도를 향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 절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또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 없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과 짐승이 결국은 유황과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이렇게 분명한 그 붉은 용과 두 짐승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요한에게 이제 내가 음성을 하는 것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일곱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장 3절에 나왔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14장 13절에 그리고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일곱 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죽었던 자들, 신앙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라.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심판의 때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천상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이, 앞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죠. 인내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행한 일, 그 믿음은 반드시 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교를 당한 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 로마 교황, 로마의 그 황제들이 그들이 통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황제를 신으로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 황제 도시마다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를 신으로 고백을 해야 돼. 그 고백을 안 하면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부들이라든가 교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너가 황제는 신이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고문 끝, 해방.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그냥 고백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황제는 신이다. 근데 풀어준 거예요. 근데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황제와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냥 죽이면 저 사람들은 아주 영웅이 된다. 신앙적인 순교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자꾸 그것을 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 중에 배신하고 살려줘서 풀어주면 교회 내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걸 계산하고 진짜 교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황제는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풀려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순교당한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손이 잘리거나 몸이 완전히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배신자 속으로 부부 끓으면서 나는 팔다리가 잘리고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는데 너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초대 교회에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시대 속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교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부했던 사람들을 그거를 출교를 시켜야 되냐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니 여기에 있는 불구자가 된 사람들 혹은 순교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런 성도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교부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뿐이 아니라 그런 행함을 통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인자와 새 천사의 심판의 집행,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거행하는 장면이 추수의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거두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이제 남겨놓은 거 있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도 마치
추수꾼 혹은 구름 위의 인자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종말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네 번째 천사죠.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들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알리자, 이제 이것은 바로 심판의 집행을 천사가 예수님께 고하자, 심판을 이제 심판을 추수로 비유한 이제 본문이 예레미야 51장 34절, 호세아 6장 11절, 요엘서 3장 13절 여러 군데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구름이 앉으시니가 낮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심판의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다섯 번째 천사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불로 세상을 멸할 권세를 가진, 게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천사가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은 6장 9절이나 8장 3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 이 제단에 있죠.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그들을 벌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이 6장 9절에 있고, 그 다음에 8장 3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종국의 마지막 심판에 이 제단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라든가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새로운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가 익었다는 의미는 심판의 때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무르익은 지금 당장 그 심판을 시행해야 될 때가 이제 찼다는 그런 의미가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 포도는 물론 포도가 좋은 의미로 쓰인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남아있는 악한 자들,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이미 천상으로 올려가 있고 남아있는 이제 쓸어버려야 될 존재들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포도나무로, 포도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낫으로 포도를 다 잘라서 그것을 거둬들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포도 틀에 그것을 던져느니, 그 포도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짓이기는 거죠. 짓이기에서 즙을 짜는 것, 이제 그 속에 던지니 성 밖에서, 이 심판받을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 밖이라고, 밖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틀에서 흘러나와서, 그러니까는 그 남아있는 그 악한 자들이 마치 짓이겨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형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형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의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인데요. 1스타디온이 약 190m를 1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00스타디온이면 대략 한 300km, 팔레스타인의 한다 남북 길이 정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실제적인 표현,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장법을 쓴 거죠. 과장법.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 다 퍼져버렸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거 일종의 과장법을 쓴 것이고, 과장법의 의미는
악인의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본문 속에서는 바로 앞서서 있었던 12장 13장의 그 붉은 용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아주 아주 신랄하게 처형하는,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찬양과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살펴보았는데요. 생각해보기 질문은 한 가지, 제가 지상의 교회가 많은 고통과 또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은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하며 살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와 지금 현재와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질문 15장은 이제 최후의 심판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15장은 짧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